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살펴봤으니까 이제 실제로 이 파일들, 폴더, 디렉토리가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지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 디렉토리가 우리 사용자들이 등록하는 곳이에요. 일단 지금은 민트라고 하는 사용자 혼자 있습니다. 근데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치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여기에 또이 컴퓨터를 이용한다면은 그 사람의 이 디렉토리가 하나씩 만들어져서 처음에 컴퓨터를 딱 켜잖아요. 켰을 때 사용자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그 사용자 지정한 다음에 패스워드를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죠. 설정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민트라고 하는 사용자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들마다 설정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트라고 하는 사용자는 글자가 좀 컸으면 좋겠다. 바탕화면에 크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용자 한 명, 뭐 예를 들어서 조은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조은은 글자가 작았으면 좋겠고, 바탕화면이 민트는 뭐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바탕화면으로 하고 할 수도 있고, 조은이라고 하는 사용자는 한라산에 눈 내리는 한라산의 모습을 바탕화면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겠죠. 각 사용자가 설정한, 그리고 각 사용자가 설치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가 바로 여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루트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시가 되어 있는 게 루트인데, 보니까 폴더들 디렉토리 중에서도 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근데 이 루트는 보니까 이게 뭘까 하는 거죠. 그러게 보니까 폴더 컨텐츠 쿠드나 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폴더 이 폴더의 컨텐츠 내용물은 쿠드나 할수 없습니다. 비 디스플레이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하니까 You do not have the permissions. 여러분은, 당신은, 기환은 permission, 허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허락이 없어요. 어떤 허락이냐 하니까 necessary to, 뭐뭐 하는데 필요한, 이 말입니다. View the contents of the root의 컨텐츠를 view, 보는데 necessary, 필요한 permission, 허가가 do not have,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 root라고 하는 것은 우리 루트 디렉토리 할때그 루트가 아니라, 이 루트는 루트 사용자의 홈이에요. 사용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민트와 같은 저 같은 일반 사용자, 그리고 존, 지금 없습니다만은 존이 여기에 로그인하면은 또 존의 이런 홈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겠죠. 있고, 또 메리가 들어오면 메리의 디렉토리가 있고, 그리고 폴이 들어오면 폴의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가 다 생기는데, 이러한 일반 사용자 외에 루트 사용자라고 하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루트 사용자는 좀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니까, 일단 홈 디렉토리, 홈 폴더부터 자기 혼자 따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퍼미션, 허가 썼고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사용자는 사용자인데 어떤 사용자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어가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컴퓨터 리눅스는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윈도우, 그죠? 윈도우즈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죠? 이거는 혼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유즈라고 얘기합니다. 싱글 유저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자서 쓰는. 그런데 리눅스도 그렇고, 애플에서 만든 맥도 있고, 그리고 유닉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여러 명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 한 대를. 멀티 유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 명이 쓰는 거죠. 그럼 여러 명이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공유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를 딱 켜잖아요. 전원을 딱 켜면은 그걸 파워 온이라고 얘기해요. 파워 온 하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가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방도 치우고 손님 맞을 준비를 막 해요. 그걸 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팅한 다음에 이제 사용자, 어떤 귀하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이라고 얘기해요.
기아는 누구십니까? 이러면 나는 나는 존이에요. 그러면 존이면 존의 그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면은 이제 바로 그 사람의 그 존이나 혹은 폴이나 혹은 저나 어떤 사용자에게 적합한 환경으로서 이제 시스템이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시스템 레디가 되는 거죠. 준비되었다 해서 레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그인 과정에서 보면은 유저들이 두 종류의 유저가 있습니다. 유저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유저즈 하면 여러 명이죠. 유저즈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용자를 ordinary라고 얘기합니다. ordinary users.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방금 봤던 민트나 뭐 존이나 메리나 뭐 폴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일반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용자에게 맞게끔 시스템을 설정을 하고 존은 존대로 예를 들어서 민트는 아래 한글을 설치한 거예요. 아래 한글. 아래 한글 쓰고 설치해서 설치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존은 저는 뭐 MS 워드를 MS 워드라고 하는 타자하는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각 사용자에 따라서 그 어플리케이션 메뉴가 달라져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메뉴가 사용자별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뭐죠? 한글로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메뉴가 달라집니다. 각 사용자. 민트로 로그인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을 열어봤을 때 있는 프로그램과 존으로 로그인했을 때 죄송합니다. 볼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종류가 다 다른 거죠. 사용자별로 다 다르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르게 지정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용자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용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루트라고 하는 사용자예요. 루트. 이 루트라고 하는 사용자는 죄송합니다. 목이 칼칼하네요. 루트라고 하는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하고 달라가지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전 그러니까 모든 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용자 민트는 민트에게 주어진 권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트는 존의 어플리케이션, 존이 설치한 프로그램을 지울 수도 없고 존의 문서도 수정할 수가 없고 뭐 존의 폴더를 들여다보는 것도 허가 없이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존도 마찬가지죠. 존도 민트의 응용 프로그램을 허가 없이 쓸 수도 없고 뭐 지우거나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 각자의 권한이 있는 거죠. 민트는 민트의 권한, 존은 존의 권한, 메어리는 메어리의 권한, 각자의 권한 내에서 자기의 프로그램만 자기의 문서만 수정할 수가 있고 자기의 응용 프로그램만 설치하거나 혹은 설치된 프로그램을 다시 지우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 루트는 모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지울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설정할 수가 있고 어떤 사용자든 차단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모든 종류의 어떤 형태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어떤 웹 커뮤니티 있잖아요.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있죠? 그런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의 관리자가 있잖아요. 관리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특정 회원을 차단하거나 혹은 회원 가입을 하거나 혹은 등급을 올리거나 이런 제어를 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관리자의 권한과 그냥 회원의 권한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것들은 민트와 존과 메어리는 이 리눅스 시스템의 회원들이에요. 회원들이고 이 루트는 바로 관리자죠.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루트가 아니에요. 그럼 루트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루트는 여러분들이 공부 좀 더 하고 나면은 리눅스 시스템을 조금 더 이해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루트 권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루트로서 어떤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